이번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의 여권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한 답변입니다. 이제 국회에 나와서 장관으로 답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후임 장관이 내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김부겸 장관의 입에서 주목할 만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곱 분의 장관이 개각이 됐는데 TK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늘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평가가 엇갈리게 마련입니다만은 이번에 또 발표를 하면서 출신 지역을 숨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를 했어요. 출신 지역을 싹 숨기고 출신 지역을 숨기니까 제가 특정 지역을 뭐 언급해서 그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호남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발표했는데 실제 네 명이. 무엇보다도 방금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별로 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그 조금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거 아닙니까? 뭐 치졸스럽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 장관 입에서 분명히 출신 지역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별로 발표하는 거 치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런데 장관 내정자들을 출신 지역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로 발표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출생 지역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출생 지역에서 오래 성장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생만 하고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한 분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끌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아주 들이받은 거죠. 예.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들이받은 건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이 출생지 대신에 출신 고등학교로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출생지가 나가고 학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나가고. 네,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발표한 거 보니까 아까 예. 윤재욱 의원도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보일러로 얘기하니까는 호남은 서울이 4명이 되고 예. 인천 1명, 경북 1명, 강원도 1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 호남 출신은 하나도 없고 그 대신에 TK 출신은 1명이 있는 걸로 되죠. 경북 구모공고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 출생지별로 보니까 호남이 4명, 전북이 3명이고 광주가 1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이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출신 고교별로 발표한 예.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 지연 중심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표했다는 건 하나의 포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저 호남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저런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 좀 가리개용 그런 것들을 좀 덧씌운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의원의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이 자기도 조금 치졸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고 그 이면에는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 의원이 대구 출신 의원이에요. 예. 근데 김부겸 장관도 대구가 역시 지역구죠? 대구가 지역구인 예.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뭐랄까요 일종의 그 같은 그 지역적인 그런 현실적 여건 이런 것들도 같이 저런 발언에 좀 담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각 발표 전해드리면서 저도 청와대가 이렇게 이번부터는 발표한다고 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출생지라고 하는 게 뭐 김부겸 대변인 브리핑도 일부 합리적인 부분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학교를 나온 사람은 태어난 곳이 꼭 고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나온 곳을 자신의 고향이나 출생지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 가족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김부겸 장관이 지금이라도 저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니까 다행인데요. 좀 진작에 좀 소신 있게 좀 얘기했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 지난번에 뭐 체크리스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뒤늦게나마 소신껏 얘기하시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장관을 하시면서는 별로 소신껏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장관 그만두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가니까 저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브리핑에 대해서 치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한 건 맞죠? 아, 치졸한 거 치졸하다고 얘기를 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김부겸 장관이요.
지역 여론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신지. 네, 왜냐하면요, 이게 개각 발표가 나면은 지역 신문들은 전부 출생지가 어딘 것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몇 명, 아, 상대 지역, 언론들. 네, 예. 지역 언론은 상대 지역이 몇 명, 이거부터 대서 특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지역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어떻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파가 미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시 총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아마 저 그런 지역 여론을 읽고 아마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 청와대가 발표를 할 때 만약에 지역 균형 인사로 골고루 했을 때 지금 이런 발표 내용을 보여줬으면은 그러면 아마 앞으로 아 이렇게 발표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예.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꼼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꼭 지역 안배를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들을 항상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관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능력은 뛰어난데 워낙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발탁되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조금 뭐 능력이 좀 모자란다고 하나요? 그래도 다른 지역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국민 통합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넘었지만 김부겸 장관이 그래서인지 자신이 정치인 돌아가면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 배경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국회에 돌아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겠습니다.